네, 에도 얼음도 에두아르도 심플한 패션,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또 합리적 가격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죠. 에두아르도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한번 또 투자에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맞습니다. 돼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흥국 증권의 송재경 센터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흥국증권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라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증권이고요. 꼭 이번에 올해 되게 힘들고 내년도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들 투자들 잘 위험 관리 잘 하셔서 네. 좋은 결과. 예. 네. 이잘 버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투자가 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싸 호랑나비와는 전혀 무관하고, 아, 전혀. 예. 네. 응애요와도 감사합니다. 네, 무관합니다. 전혀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막 들이대는 증권사 아니죠? 네, 전혀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예. 오늘은 또 어떤 자료부터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갖고 와서 제가 이제 한세 파트로 좀 나눠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제가 이제 나온 지 이제 한달 정도 됐는데 9월 달에 되게 힘들었고 10월 달에 이제 미국은 좀 다시 리바운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이제 강한 반등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그런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뭔지 좀 체크를 해서 남은 두달또 내년도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왜 우리만 못 갔냐 이거죠? 그렇죠.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리바운드를 세게 엄청 했는데 갔는데. 예. 한국만 왕따 아니냐. 네네. 지금 차트를 제가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확실히 9월 달은 원래 시즈널리티상 안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9월에는 헤맸고요. 저기 네. 보시듯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다 같이 빠졌었고요. 하지만 네. 이제 V자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역시 3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호실적에 대한 반영을 했다 보고 있고요. 요 기간 동안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박살이 났는데 하지만 주식은 아랑곳 않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티나라고 제가 써놨는데 결국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에 한국 코스피나 중국의 이제 CSI 300뭐 이런 거는 여전히 좀 밑에서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야, 대체 여름 이후에 대체 우리나라 뭔 일이 있길래 이렇게 안 좋냐라는 이제 고민들이 좀 많으신데요. 티나가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티나가 There is no alternative. 아, 약자. 그러니까, 예. 보통 네네. 예. 티나와 포모가 이제 지금 포모. 시장을 대변하는 예. 두 단어라고 그러니까 포모는 또 뭐예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나만 빠지면 안 된다. 이 장은 올라가는데 나만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두 가지 이제 분중 심리라고 볼수 있죠. 올해 투자자들의 대중 1월에 심리. 그랬잖아요. 1월 초에 그 네네. 삼성전자 이제 구만전자 갔을 때 포모 현상이 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지금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다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이제 연초 이후니까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면 대략 한 이제 10월, 그러니까 10개월 지났죠. 네. 근데 요걸 두 달을 더 늘려서 1년치를 보면 지금부터 작년 11월 초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완전히 그러한 풍경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차트인데 보시면 한국 시장이 그렇게까지 밑으로 안 빠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대략 한 미국하고 비교해서 한 10%포인트 남짓 차이가 날 정도 되는 거고요. 결국은 작년 초에 11월, 12월에 한국 시장이 사실은 월등히 앞서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작년 1년은 사실은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었거든요. 네네. 그걸 감안한다면 올해 사실은 미리 오른 것들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심했었던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 시장에 네.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문제가 하나 굳이 있다면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환율이 약세가 좀 심했었다. 우리 환율이. 지금 아까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보시면은 지금 한 거의 한 9%까지 빠졌다가 연초 이후에.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됐었던 거죠. 그랬다가 지금 10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리바운드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겠고 일본 예는 아직도 이제 더 심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중국 우리가 걱정 많이 하는데 정작 중국은 보시면은 달러만큼 강세입니다. 네. 달러 지수는 4% 연초에 올랐는데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비 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뭐 더 강세. 네, 더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라서 오히려 위안화 강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시아 달러 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 된 걸 보면은 네. 한국 원화의 약세 너무 좀 과했다 보고 있고요. 대략 그러니까 원달러 기준으로 한 1200원 선을 저는 이제 그 고점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한번 피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그런 테이퍼를 걱정해서 미리 선침에 달러 했던 것들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놓고 보시면 한국 시장은 지금 8월 이후에 너무 많이 빠져서 오히려 이제 하방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산타랠리에 참석할 같이 올라갈 확률은 충분히 있겠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근데 예전에 보면 이제 항상 원화랑 위안화랑 거의 똑같이 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저렇게 올랐으면 우리나라도 보통 올라가는데 이게 혹시 뭐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위안화 좋은데 원화가 빠졌다는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네네. 이게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또 심각한 건지 일단은 예. 제가 이제 해석할 거는 예. 이제 여러 펀더멘탈 지표를 보면 한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한국은. 사상 최대의 그런 경상수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 네. 경상수지 흑자, 그 다음에 소위 그 달러를 저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역대 최고로 제일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다만 굳이 한국 시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아시아권에서 신흥국의 사실 대장이 중국이긴 하지만 네. 한국이 훨씬 더 소위 이제 자금을 유출하기는 쉬운 국가죠. 그래서 기왕이면 마치 신흥국의 포션을 줄이려면 한국에서 빼가는 것이 좀 컸다. 그리고 채권 부분에서 좀 많이 빠진 것들이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한국 원화의 약세를 좀 더 강화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를 보면 한국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일본은 미국보다 일본 금리가 엄청 낮거든요. 네네. 그런 걸 놓고 보신다면 한국의 그 원화는 과매도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 저희가 이 차트에서 봤지만 얘는 못 올라오고 있지만 원화는 10월 중순 이후에 이제 리바운드에서 올라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제 위험 선호 측면에서 보면은 신흥국의 하일드 수익률이 이제 스프레드가 급격히 하늘색 선인데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이제 신흥국의 하일드가 올라간다는 거는 신흥국 투자를 조금은 기피하고 있다, 걱정하고 네. 있다는 거. 이거 대표적인 건 이제 중국발 또는 이제 나머지 남미발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네. 한국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그것이 도매금으로 좀 묶여 있던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아까 산타렐리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빨간색 선이 S&P 500의 지난 20년간 평균 추입니다. 이제 월별로 연초일부터 연말까지 보시면 이런 형태로 지난 20년간 평균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연초 대비 연말이 늘 좋아요? 뭐 미국은 계속 올랐잖아요.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좋았습니다. 20년 물론 동안 예,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빠진 때가 있죠. 뭐 2008년도 있었고, 네. 뭐 작년 같은 케이스도 있고, 근데 심하게 빠진 때도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걸 평균화하면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2021년도 올해 걸 보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9월 달에 빠졌다가 지금 10월 이후에 이제 이 추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나머지 두 달 동안 올라가는 거 11월 12월이 보통 이제 산타렐리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이제 한국 시장 이런 경우도 이제 어쨌든 지금의 이제 원화 강세 반전이 같은 이제 산타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만 못 오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미국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난 20년간의 평균으로 한번 좀 살펴봤더니 대략 이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추정 정도가 가능한 네. 그런 상황. 그리고 다음 부분은 또 어떤 거 살펴봅니까? 네, 결국은 지금 최고의 화두는 올 초부터 네. 시작해갖고 결국은 물가,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금리의 추이고요. 결국은 여기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각국이 대응할 거냐. 이것이
장기적인 포인트고 지금 뭐 설왕설래가 많고 불과 오늘 이제 오늘부터 해서 3일간 FOMC가 열리죠. 결국 FOMC에서 뭐 테이퍼링은 이제 당연히 이제 실시하는 거고 11월 할지 12월 할지 뭐 그의 차이일 뿐 결국은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이제 이후의 장표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이 이제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소위 팀 트랜지토리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파월은 이제 한 발 좀 빼고 있는 상태고 ECB의 라가르드만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적으로. 하지만 왕따되고 있는 좀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상당히 이제 고물가 시대를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컨센서스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6번 장표입니다. 보시면 지금 임금 상승이 이제 지금 미국의 임금 상승이 지금 이게 분기 단위인데 지금 QOQ로 가장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게 1.5%인데 전분기 대비 이게 YY라면은 전년 동분기 대비 한 4.6% 오른 거고요. 밑에 이제 사실은 컴펜세이션까지 다 포함한 ECI 같은 경우는 예상 중간값이 0.9%였는데 1.3%.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거에 최대의 그러한 연료가 될 수 있는 임금이 본격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좀 걱정거리를 끼치는 연준이 상당히 긴장하게 만드는 첫 번째 포인트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뭐 한국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미국의 이제 S&P 케이스 쉴러 그러니까 전미 주택가격 지수인데 이게 월별 수치인데요. 지금 요건 한 두세 달 좀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가장 최신 수치인데 거의 20%. YY로 20% 올랐고요. 이거는 2005년도 9월이 월별로는 제일 높았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에도 제가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CPI의 한 40%를 이 주택가격이 연동이 돼서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요 임금과 주택가격만 보면은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3% 이상을 깔고 간다. 그러면 사실 연준이 생각하는 2% 밑으로 떨어질 것이 내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요거는 이제 소위 물가 연동체라고 아시죠? 팁스. 물가 연동체를 가지고 명목 연동체에서 실질 인플레이션을 뺀 걸 갔을 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보시면 5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3%를 지금 초과 달성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고물가 시대를 긴장하면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확실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예, 네. 지금 다음 주에 CPI가 발표될 텐데 아마 네. 그것도 이제 5%대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3% 좀 넘었다고 저는 호들갑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유럽은 더합니다. 그렇게 물가가 안 오른다고 난리치던 유럽조차도 지금 보시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4.1%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어 인플레이션, 핵심 인플레이션조차도 2.1% 지금 이제 목표치를 좀 초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것이 이제 4분기까지도 계속 유지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지금 에너지 위기, 지금 천연가스발 에너지 위기가 결국 평균적인 에너지 가격을 한 25% 이상 지금 끌어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번 겨울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제 나타나면 그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목표 특히 연준이 받은 맨데토리라고 하는데 듀얼 맨데토리 두 가지 정책 목표가 네. 하나는 최대 고용 두 번째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참 어려운데 내년에 이제 물가 안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앞서서 캐나다나 영국의 중앙은행들이 내년도에 금리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지금 캐나다는 5회 금리 인상할 확률이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84%까지 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4회 금리 인상할 확률이 지금 거의 90%, 9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년도 연간도 아니고 내년 여름까지입니다. 6월, 7월 전 안에 5번, 4번씩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중앙은행들이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 네.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이제 최대 관심사는 연준인데 미국의 연준조차도
내년도 3회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지금 확률이 지금 네. 84%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의 내년도에 기준금리 올리냐 마냐가 아니라 네. 올리는데 3번 올릴 확률이 거의 84% 본다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물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는데 미국의 2년물 금리가 연초 이후에 지금 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건 시장 참여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84%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이 CME 그룹이라는 선물 거래에서 이거 선도 거래를 거래를 합니다. 아, 배팅들을 합니다. 네네. 그걸 갖고 계산해내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CME. 예예예. 예, 예. 아, 시카고. 네네네. 아, 시카고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인플레가 사실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사실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뭐 심각하다. 연준 의장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금리 인상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인플레가 이제 되는 조건이 통화량을 많이 증가시켜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수요 많고 공급이 줄어들면 이제 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현재 뭐 공급망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근데 제가 이게 예전에 배우기에도 어쨌든 수요가 그러니까 어떤 수요 기반에 의해서 물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인플레가 좋은 거지 오히려 물가 떨어지는 게 더 악재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공급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지금 시장의 그 2에서 3%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지금 오버를 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되게 긴장을 하고 또 금리도 만약에 더 지금 뭐 세 번이나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도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는 어쨌든 나쁜 인플레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거 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런 걸 뚫고 올라가는 또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하게 하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인플레이션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첫 번째로는 그럼 인플레이션의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소위 디맨드 풀이냐, 코스트 푸시냐 둘 다 지금 동시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공급망이 망가졌으니까 사실은 공급단의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처방을 연준과 미국 정부 또는 전 세계 중앙이 어떻게 했냐면 수요 진작으로 했어요. 돈을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망이 망가졌는데 공급망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단기간이 안 되니까 급한 대로 수요를 진작하는 데 돈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다리가 지금 가려운데 왼 다리 열심히 긁은 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은 급한 대로 그때 넘어갔는데 이제는 상황이 돈은 풀어놨고 공급망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오히려 지금 과도하게 공급 부족 상태에서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오히려 이제 이게 이제 악영향을 그래서 1년 사이에 완전히 이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정을 하고 이걸 이제 긴축으로 돈을 잔뜩 풀어놨던 거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이게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다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채권은 이미 반응을 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이 박살이 났고 가격이 주식은 아직 말씀드린 티나 현상 때문에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긴축이 됐을 때 유동성을 풀어서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크잖아요. 네. 이걸 줄이면 과연 주가가 계속 버틸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퀘스천업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물가 인상 관련된 우려는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 요것도 심각한 겁니까? 이게 이제 내년도에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이슈와 유동성 때문에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4월인가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갔었는데 지금 거꾸로 오늘자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 여름까지 대략 지금 저기 브렌트 기준으로 120불 간다. 네. 이제 어나운스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거꾸로 내년은 너무 고유가. 아까도 뭐 저기 얘기 한참 그 기름값 비싼 것만 얘기하시던데 사실 이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이것이 결국 에너지 위기가 되는 거고 이것이 또 다른 이제 아까 말씀한 또 다른 인플레이션에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얻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것이 결국은 이것이 결국 어찌 보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청정 에너지로 가는 지금 글래스코 지금 스코틀랜드 글래스코에서 있는 COP26에서 모여서 지금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러시아나 인도 같은 데서 지금 거부하고 있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탄소 중립적으로 가는 첫 번째 그 첫 난관이 이게 이제 에너지 가격 급등발 위기. 이 청정 에너지로 가는데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가라는 게 근데 결국 에너지는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쪽으로 갈 거고 에너지는 이미 한 20년, 30년, 10년 전보다 더 다양해졌고 그 유가가 더 위로 튈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은 현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어떤 이유 등으로 좀 잠깐씩 이렇게 튈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고유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그 단기가 네. 여기 이 에너지 마켓에선 단기가 한 3년에서 5년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장기인데. 3년에서 5년이면.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체 에너지를 커버하는 게 2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80% 부분이 네. 지금 쇼티지가 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이게 없으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에너지는 네.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없으면 말고 있으면 쓰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쇼팅하면 상당히 이제 오버슈팅하는 그런 양상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내년 그러니까 내년 올해 말 뭐 짧은 기간 안에 지금 100불 볼 거냐 60불 볼 거냐 보면 100불 보는 사람들이 대략 한 60% 정도 이미 이제 대답들 기본적으로 100불은 상정해 놓고 있다. 아, 그래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모건 저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에서는 이미 이제 120불 내년 여름까지 보통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나머지 소비가 줄어듭니다. 예, 이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지금 80불, 70불대에서 지금 비싸다고 난리잖아요. 네. 그럼 120불은 50%가 넘게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기가 기름 넣을 때 네. 운전하고 뭐 할 때 그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20불 가는 거는 큰 문제가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고유가 상황이 되면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장기 저유가이다 보니까 좀 체감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는 어때요? 좀 악영향이 안 좋습니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인도, 일본, 한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거든요. 예. 이런 나라들은 에너지가 많이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부담, 코스트 푸시 부담이 커집니다. 기업 이익이 실제로 좀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예, 왜냐하면 소비도 줄 수 있고요. 네. 예. 다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전 세계 GDP에서 지금의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 요게 이제 대략 한 4% 정도 조금 밑일 텐데 그게 이제 2005년 기준으로 한 $50 수준이다. 지금 85달러면 네. 전 세계 GDP 대비해서는 그 정도 비중. 왜냐하면 이제 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걸 돈을 못 쓰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중은 제가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게 전에 10년 전에는 말씀드릴 때 제일 비쌀 때 한 10%까지 갔었거든요. 그 정도겠죠. 예, 근데 지금 GDP에서 지금 한 4% 정도로 떨어져서 그나마 좀 드러나 네. 말씀드리고요. 정프로 유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 하나 드린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좋은 네.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유가 백오데이션 지난주에 사실은 굿뉴스들이 몇 번 나왔어요. 이제 네. 뭐냐면 이란의 핵 협상 다시 재개된다. 네. 왜냐면 전 세계 한 4위 수출국이었는데 지금 빠져 있거든요. 수출 네. 시장에서 이제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네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중국이 비축유를 방출한다 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지금 유가 백오데이션 왜냐면 이런 커머티 프라이스는 현물가가 원원물 미래 물가 가격보다 비싸면 수요 가 세단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창고비나 그러니까 소위 이자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장 사겠다는 거니까 네, 네. 지금 백오데이션이 좀 세진다는 자체는 여전히 유가에 대한 수요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보다 더 먼저 앞선 게 천연가스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석탄 가격인데 아, 석탄 심각합니다. 예, 석탄 가격이 사실은 고점 대비 중국이 개입하면서 반토막이 났어요. 네.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는데 지금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지 보시면은 아, 지금 급락했어요? 네,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석탄이? 예, 석탄이. 예, 중국이 어디서 뭐 갖고 온 데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자기네들 몽골 쪽이나 네. 이런 쪽에서 내부에서 세게 캐라 뭐 이렇게 해서 아.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고점 대비 어쨌거나 지금 52% 이상 빠졌거든요. 반토막이 났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하늘색 지금 네. 차트가 지금 그 요걸 나타내는데요. 하늘색 선이. 근데 문제는 이 석탄의 다른 나라 지금 보시면 네덜란드 노테르담 석탄 선물 가격, 인도네시아 석탄 가격, 영국 뉴캐슬 석탄 가격은 대략 한 15 고점 대비 한 15%, 인도네시아는 거의 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중국이 호주에서 가져오던 거 안 가져오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왔었잖아요. 네. 결국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가격이 안 빠진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석탄은 어디든 가까워 와서 그냥 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일물일가가 가장 적용이 잘 되는 그러한 커머디티인데 지금 천연가스하고 달리 지금 얘네는 지금 보시면은 중국만 이렇게 빠졌다는 건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들이 너무 비싸거나 중국이 너무 과하게 빠졌거나 네. 저는 굳이 배팅을 하자면 중국이 너무 과하게 빠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석탄 가격이 팍 지금 급락한 것이 네. 다시 되돌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시 올라간다고요? 네, 그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긴 뭐 계절적인 요인도.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정부가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이게 왜가 조금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이게 좀 사실은 옛날 없지만 이게 이제 올드 이코노미의 역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벤지 오브 올드 이코노미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소위 이제 캐파가 부족해진 거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저 S&P 1200 에너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 한 70개 에너지 기업 제일 큰 기업들의 설비 투자 절대 규모랑 매출액에서 설비 투자, 캐펙스 투 세일즈라고 하죠. 요 추이가 빨간색, 이제 짙은 이제 바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2014년, 요 13년도 14년가 어떤 때냐면 셰일 혁명이 있을 때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네. 사우디에랑 한번 대판 붙었었습니다. 러시아랑. 붙었죠. 그러면서 100불의 그 유가가 40불까지 1년 만에 빠졌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당시에 그러니까 원유 생산에 대한 투자가 급락을 했었고요. 그게 1차 셰일 압력이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들어오면서 최근에 그린 네. 압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네. 이때 또 투자가 또 한 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다 말씀 주신 대로 청정연료에서 다 갈 거니까 화석연료에 뭘 투자해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수요가 살아나면서 지금 에너지는 써야 되는데 투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해놓고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네. 결국은 갑작스럽게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내년도에 유가가 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흥미로운 게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 카운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정에 굴착기가 몇 대 들어가냐에 따라서 생산이 늘지 줄지를 금방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파란색 선이 지금 또 브렌트 유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붉은색 점선이 굴착기 수입니다. 과거에는 유가의 추이랑 똑같이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유가는 튀었는데 굴착기 수가 별로 안 늘고 있죠. 늘긴 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어차피 딱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다 그린 에너지로 갈 건데 너희 투자해봐서 뭐해 그냥 지금 유가 높을 때 지금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네. 다 배당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메이저 빅 오일들의 잉여 현금이라고 하죠. 네. 프리캐시 플로우가 지금 분기 단위로 급증을 하고 있어요. 역대 최고로. 그러니까 투자는 안 하고 네.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연말에 다 배당할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년도에 설비 투자 부분이 엄청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고유가를 우려할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니까 어쨌든 유가 상승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이게 지금 공급이 지금 굉장히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OPEC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즐겁겠죠. OPEC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또
그 이제 굴착기수라든가 이런 이제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쉘 오일 이렇게 막 설비 증설해서 유가 급락했던 저도 이제 예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린 때문에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빠질 수 있는 거는 이란 핵협상밖에 없네요. 핵협상이 그나마 이제 유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고 나머지는 거의 좀 없는 상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좀 살려놨어야 되는데 네.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박살 내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지금 정상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상당히 큰 사실은 그 에너지 유가 수출국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지금 오히려 지금 네. 그러니까 역풍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 최대의 그 원유 맞아요. 생산국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신 베네수엘라 원유는 조금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끈적끈적하고 맞습니다. 그거 이렇게 정제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미국 정도 하는 걸로. 우리나라 잘합니다. 우리나라 잘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잘해요? 야, 그럼요. 우리나라의 소위 아, 그래? 이제 아, 왜 우리나라 하지? 예. 잘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전략을 좀 이제 짜야 됩니다. 우리 투자 전략. 네. 우리 센터장님이 또 짜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한번 열심히 한번 짜보세요. 열심히 한번 짜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한동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네, 말이 맞아요. 단어가 엄청 지금 돌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내 주머니는 이제 봉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보시면 G10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국가의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를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인플레이션 짙은 색선이 이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계속 더 높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뭐 고용이든 성장률이든 이런 거는 예상치보다 계속 덜 나오는 거. 결국은 모양새는 상당히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양을 좀 갖춰가고 있다. 네.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있었던 이거는 아닌 건 맞습니다. 요게 지금 차트가 지금 장기 차트인데 1970년도부터 최근까지를 플라팅 해 놓은 건데 네. 요 분홍색 분야가 스태그플레이션 영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X축이 CPI 증가율 네. 보통 4%가 넘어가서 만 14%까지 갔었죠. 최근 과거에. 그런데 경제 성장률도 이게 Y축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렇던 시기들이 다 찍혀 있는데 이게 보시면 붉은색이 다 1970년대입니다. 80년대 네네네. 초까지. 지금은 3분기가 뭐 상당히 고물가 저성장이긴 하지만 미국 2% 이번에 나왔죠. 4분기는 그보다는 좀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좀 분명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이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랑 경제성장률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를 차감한 두 개의 차이가 지금 곤두막질 칩니다. 이게 짙은 색선이고요. 이게 보통 한 4개월 정도 이제 선행한 건데 후행을 하면서 세계 지수가 MSCI 세계 지수가 후행해서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이제 소위 이제 주가 지수보다 더 빠른 게 이제 소위 이제 이 인플레이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의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의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이것이 지속돼서 간다면 현재 상황은 주가 내년도에 이제 주가 지수 상승률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이 나타낸다. 그러니까 결국 위험 관리 좀 열심히 하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것이 한번 알고도 당하는 케이스인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그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월별로 글로벌 펀드매니저를 상대로 이제 서베이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늘색 선이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를 이제 물어본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지고 오히려 나빠질 거라고 걱정하는 것이 이미 진행이 많이 됐죠. 네. 그런데 보시면 짙은 색 선은 현재 주식 비중을 많이 들고 있냐, 적게
갈대를 그냥 물어봤는데 아직도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티나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 말고는 갈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악조건들이 나타나면 이 이제 2018년도입니다. 기억하시죠? 2018년도에 파월 의장이 네 번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테이퍼링을 지나서 자산 축소를 했었죠. 그 현상이 있었던 18년도에 경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먼저 빠져내려오고 그다음에 뒤늦게 강제로 끌려서 주식을 줄였었던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하반기를 다 기억해보시고 지금 차트를 열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때 하반기에 미국이 급락을 했었고 그전에 한국은 먼저 좀 사실 조정을 받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모양은 좀 되게 안 좋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 자체는 2018년도를 자꾸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또 사실은 최고의 지금 시장이 다 믿는 거는 기업의 호실적인데 호실적도 2분기를 피크로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2021년은 21번입니다. 차트가. 지금 보시면 2021년은 끝난 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거의 끝나는 거의 50% YY로 지금 이익이 성장한 걸로 끝나는데 내년도는 지금 꺾여 내려오면서 7.6% 뭐 우리나라도 한 5, 6%대의 이익 증가율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베이스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이 이제 어려운 거죠. 네네. 결론적으로는 내년도에 이익 증가를 추가로 많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긴축 중앙은행들의 긴축과 만나면 상당히 노이즈를 좀 크게 일으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 할 게 2022년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그래서 위험 관리를 좀 잘하셔야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네. 현금 비중을 계속 좀 확보를 하고 계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타이밍은 예술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이제 딱 제가 딱 정확히 고점에 팔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 뭐 지난 100년간 아무도 성공하신 분이 없는데 많이 하신다면 신화가 되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기. 네, 그렇죠. 아, 네.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센터 형님이 이제 이런 걸 얘기해 주셨죠. 이제 물가 지금 우려도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익 증가할 것이 둔화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지는 않겠지만 네. 그거에 준하는 어쨌든 이제 주가 부담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거기에 주식에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대안이 생긴다, 뭐 예를 들면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 주식보다 또 예금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말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 근데 그런 이런 이제 우려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만약에 내년에 혹시라도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들 중에 물가가 제일 좀 우선으로 보세요. 만약 물가가 만약에 예상보다 굉장히 안정감을 찾는다. 네. 그러면 좀 이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일단 아까 봤던 에너지 걱정을 했는데 이란에서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협상이 잘 돼갖고 공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그나마 이제 좀 유가를 끌어내려준다거나 네. 그 다음에 공급망 지금 사실은 걱정 공급망 네, 이슈가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크죠.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 말까지도 간다라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 진행되는 게 생각보다 좀 빨리 해소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사실은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모든 예측치들이 다 지금 빗나가면서 지금 다 지금 이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예단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물 금리가 지금 미국 5배 이상 올랐고 한국도 3배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에 그나마 그러니까 민감도를 측정해서 어느 업종을 그나마 좀 더 늘려야 될 거냐 놓고 보면 사실 제가 작년 올해 1월 달부터 나와서 제가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월 투 데이트로 사실은 은행 업종이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사실 조용히 올라왔어요. 관심이 없어서 다들. 예, 조용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얘기죠? 아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니, 미국의 방향이랑 한국이랑 큰 차이 없어요. 업종이나 그래요? 이런 거. 왜냐하면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전 세계 60-70%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 거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을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채권도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채가 더 많이 박살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채가 더 많이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100년짜리 막 연구채 그런 것들은 금리 빠질 때 뭐 더블 가세 1년 사이에 막. 채권이.
채권 가격이. 네.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반토막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익의 그러한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캐시플로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업종의 듀레이션, 금리 민감도 봤을 때 민감이 제일 심한 게 기술 건강관리 쪽이고요. 업종으로 보면 이게 멀티플이 높은 업종이죠. 소위 하이 멀티플 받는 건강관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헬스케어. 네네. 뭐 제약? 아까 말씀한 바이오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바이오, 기타 등등 다 들어갑니다. 반면에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금리에 대응을 잘하는 쪽이 금융 소재 에너지 순이라는 거죠. 밑으로 네네, 갈수록 네네.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아마도 성장주 위주로 기술 건강관리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계실 텐데 여기 저 아래쪽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금융 소재 에너지 쪽의 포트폴리오를 아. 좀 더 비중을 확대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좀 마음 편안한 그러한 이제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향후 11개월간 선호하는 거는 확실히 보시면은 가치하고 품질 쪽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선호보다는 보시면 3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와서 확실히 선호하는 게 가치 스타일을 훨씬 더 선호하는 거 보실 수 있고 품질, 품질이라는 게 좀 안 와닿으실 텐데 이익 성장이 좀 안정적이고 ROE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가 없는 그러니까 캐시 소위 순현금이 있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말 우량주들. 그런 회사들의 선호가 확실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확실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가고 네.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네네. 이 대답대로 대체로 예전에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대로 대체로 투자합니까? 그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아이고 그게 다음 페이지 나오는구나. 아, 제가 질문이 너무 성급했네요. 아닙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차트인데요. 네. 이게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약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글로벌 투자자한테 물어봅니다. 네. 그럴 때 지금 요게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많이 오버웨이트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오버웨이트 해놓은 거 네. 가장 많이 언더웨이트 해놓은 거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해놓은 거 늘려놓은 거 순서를 보시면 지금 확실히 지난 10년 평균 대비해서 제일 많이 오버웨이트 해놓은 게 원자재. 은행 리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뭐 주식 뭐 이런 쪽이고요. 제일 많이 언더웨이트 가 있는 게 역시 채권 그다음에 테이퍼링 이런 이슈 때문에 신흥국 유틸리티 필수업이 이 순입니다. 결국은 지금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투자자들이 대답한 대로 지금 비중이나 업종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변화를 시켜놓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포트폴리오하고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도 이네들이 비싼 고액 연봉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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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특히 좀 이런 분들이 액티브 매니저들인데 네. 변곡점에서 상당히 좀 강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의 그런 변화 이것이 이제 작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월에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현재 보유 비중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 쭉 갖고 있던 거 말고 더 늘린 거랑 줄인 걸 한번 알아봤더니 맞습니다. 원자재, 은행, 리츠 이게 좀 많이 갖고 좀 더 보유를 늘린 거고 기존에 평균적으로 갖고 있던 10년 동안 평균 갖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흥국이면 당연히 우리나라 들어가겠죠. 일부 들어가죠. 네. 신흥국 채권 채권을 제일 많이 줄인 거죠. 금리 올라갈 줄였다. 거니까. 네, 완전히 많이 줄인 거죠. 지금 이게 이제 Z 점수라고 그래갖고 투 스탠다드 디베이션이니까 네. 상당히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였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제 종합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전략대로 한다면 결국에 어쨌든 뭐 주식 특히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융하고 그러니까 그 줄이되 만약에 금융주나 리츠 쪽으로 오히려 이게 좀 맞는 전략인 것 같고 아니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금을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금융이나 리츠가 이게 헤지가 되니까 이쪽으로 차라리 그냥 네.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굳이 말씀드리면 리츠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폭등을 하면은 빨리 올라가면 못 쫓아갑니다. 예. 왜냐하면 리츠는 기본적으로 매년 나오는 임대료 베이스로 가잖아요. 아. 임대료가 사실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의 포인트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일드하게 이제 인플레이션 하면은 리츠가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매년 인상을 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리츠가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너무 단기, 물가가 많이 빨리 오르면 단기 올라가면은 상당히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3개월 1년짜리 채권을 계속 사고 롤오버하면서 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금 비중을 기본적으로 제가 꾸준히 가져가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하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꾸준히 좀 현금 비중을 늘리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한국 시장은 좀 안타까운 게 좀 도매금으로 좀 빠진 게 있어요. 신흥국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브라질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중국은 좀 다른 케이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남미나 이런 저기 아프리카 같은 아시아권하고 똑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긴 좀 억울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 도매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네. 한국 시장은 사실은 또 미리 좀 조정을 받아 하는 측면이 있어서 네. 한국 시장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줄이자 뭐 그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아니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한국은 아직 너무 싸거든요.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신흥국으로 그대로 놓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리고 연초에 외국인들이 많이 줄여놨고 사실은 원화 강세로 좀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한국 시장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좀 한국 시장을 굳이 지역으로 나눈다면 아직은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충분히 좀 늘려놓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을 내년도에는 좀 그런 상황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현금 비중은 어디서 늘려요 그러면? 뭔가를 팔으셔야겠죠. 뭘 팔아요? 한국 시장은 아직 안 팔 때라. 그러니까 그래서 업종에서라도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그래요? 업종에서도. 아. 네. 그러니까 그 아까 금리 민감도가 높은 업종은 좀 팔자. 그렇죠. 좀 그런 약간 거죠. 비중을 네네네. 줄이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 비중을 대략 얼마나 좀 갖고 가요? 한 30%?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 판단인데 뭐 대략 저는 그러니까 30에서 50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네네. 아, 왜냐면 이제 이거 여쭤보는 거는 현금 비중을 예를 들어만 80%까지 좀 늘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80%까지 늘리라는 말이 뭐 텍스트긴 하지만 그냥 다 팔으라는 얘기잖아요. 80%면 다 팔죠. 그렇죠? 혹은 뭐 현금 비중 한 20%까지 정도는 이 정도면 사실 언제든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수준이니까 시장을 더 좋게 보시나 이렇게 한번 여쭤본 건데 30에서 50% 정도면 그리 밝은 시장만은 아니군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저는 100% 투자는 절대 반대입니다. 작년 3월 같은 경우야 100%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급락을 30%씩 급락하면 근데 그때는 보통은 겁나갖고 못 넣죠 보통은. 근데 오히려 평균적으로 저는 개인 투자자는 20% 정도의 현금 꼭 들고 가셔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블 나서 100%를 먹고 싶으면 80%만 투자했으면 그냥 80%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이걸 오히려 레버리지를 켜갖고 이거를 150%를 수익률을 내려다가 이제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왜냐하면 시장에 그러한 블랙스완이 와서 급락이 왔을 때 20%를 들고 계시면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의 현금이 없으면 되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꼭 이거는 그냥 저는 그냥 꼭 충고 드리고 싶은 거는 꼭 그러니까 항상 어느 경우도 네. 특별한 정말 급락장이 오지 않고서는 20%의 현금은 늘 좀 갖고 계셔라. 좀 한 80%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약간 떨어져갖고 그 갖고 있던 20%로 더 들어갔어요. 네. 이제 비중 100%예요. 네. 그럼 어떻게 그 상황에서 또 20%는 빼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3월에 네. 한 달 사이에 30% 빠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들어가야겠죠. 그럼 100% 갖고 가고? 그때는 100% 가져가야죠. 그 정도 빠지면. 30% 빠지는 거는 지난 50년에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거든요. 그 수익 어느 정도 낼 때까지는 좀 들고 가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또 현금화 시키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늘 이제 한 줄 힘 빼고 한 20%의 형들은 꼭 좀 갖고 가셔야 좀 급락이 왔을 때 종목별로도 다 다르잖아요. 급락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버퍼를 좀 꼭 가져가셔라. 쿠션을 가져가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주변에서 이제 제가 뭐 저는 이제 원자재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막 금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금이 이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근데 금이 이게 비트코인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네. 영 힘을 못 쓰더라고요. 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걸로. 금은 금의 금 가격은 뭐하고 같이 보셔야 되냐면 미국 10년물 금리의 실질 금리
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박이 커지면 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요.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 금 가격이 이제 빠집니다. 왜냐하면 금은 사실은 걔가 들고 있다고 뭐가 더 안 생기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소위 말 배당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커머티가 다 그런데 금이 특히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은 10년물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거에 대안물이라고 대안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말씀드린 실질 금리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는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한 지금 1% 1.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금이 과도하게 좀 밀린 것도 있고 오히려 거기보다는 은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커진다고 배팅을 하신다면 그러면 금은 충분히 살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을 보험 성격으로 가져가신다면 대략 한 5% 정도의 금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KLX 금선물 그 금거래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주식하고 똑같이 소위 캐피탈 게인에 대한 텍스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하신다면 금 투자를 하시겠다면 KRX 금 거래 시장에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소액으로 그러니까 비중 작게에서는 그죠. 그 정도는 거 예, 가지고 가셔도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KRX가 그 한국 마사 한국 거래소. 아. KRX 네. 마사회는 뭐였지? K 마사회 아 그럼 뭐 마사회 KRX 거기 갑자기 마사회 거기 마사회 그 저기 과천에 가 거기도 KRX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 여튼 KRX는 네. 한국 거래소입니다. 네, 네 한국 증권 거래소. 네, 네 한국 증권 거래소입니다. 네. 네 다른 걸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송재경 선생님과 함께 오늘 아 쭉 지금의 상황부터 네. 우리의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전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또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흥국증권의 송재경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